오늘은 KG 모빌리티의 옛 사명이었던 쌍용차와 관련된 두 자동차의 충돌 테스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이냐면 바로 MG5와 마인드라의 스콜피오입니다. MG5는 상하이 차량의 세단이고요. 스콜피오는 마인드라의 바디온프레임 SUV 차량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부족한 상하이 차가 영국의 MG 브랜드를 사들여 MG 브랜드를 달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바로 MG인데요. 그 중에 MG5는 중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의 라페스터와 비슷한 스포티한 세단으로 중국에서 먼저 출시된 준준형 세단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라의 스콜피오는 2022년에 출시된 바디온프레임 구조의 SUV인데요. 이두 회사는 현재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차량을 수출해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상하이 차의 해외 실적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한국 시장에서는 중국 차량을 보기 쉽지 않지만, 해외에 나가면 이제 중국 차량을 보는 게 너무나 쉬워진 상황이 되었거든요. 특히나 해외에서 많이 보이는 승용차가 최근에는 상하이 차와 비아디가 있는데요. 유튜버 분들이 중국차와 한국차를 비교하면서 서로가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뭐 한국차가 이길 것이다, 중국차가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국차와 중국차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차는 1980년대 현대차가 미국의 엑셀을 판매할 당시에 저가 시장을 공략한 것처럼 저가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어서 현대기아차와 전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현대차의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괜히 중국차와 한국 차량을 연관시켜서 뽕 등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 해외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차가 전 세계 수출 1위가 되고 중국차의 성장이 무섭지만 너무 이거를 한국차와 경쟁 관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보실 이 쌍용차와 관련된 이두 차량이 호주의 엔캡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단 하나의 별도 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